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 둘째,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숫자. 셋째, 고앗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으로 구분해서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가운데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장자들의 숫자와 비교해 레위지파 자손의 수고에 적합한 사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에서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현역 봉사자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현역 봉사 기간을 정해주신 이유는 그들의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만 되면 계수되고 30년을 준비하여 20년을 일하고 50세의 현역에서 물러나 이후에는 현역 봉사자들을 도우며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자손 가운데 고앗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을 구분해서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앗자손은 증거궤, 등잔대, 향단 등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고 게르손자손은 성막 휘장 및 휘장문, 줄 등을 수레에 운반하고 무라리자손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등을 수레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계수된 남자의 총수는 2만 2천 명이었고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 수는 2만 2,273명, 레위인이 부족해 속전을 낸 사람 수는 273명, 레위지파 중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4일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조로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유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아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하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의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8580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차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12지파를 계수하게 하시고 이어서 레위지파는 다른 기준으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지파에는 4개 가문이 있었는데 먼저 제사장은 아론 가문이 책임졌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게르손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이다말의 감독하에
성막의 휘장과 천막 등을 수레로 옮기는 것을 책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성소의 성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일을 책임 맡았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 기구를 포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소 안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3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므라리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이다말의 감독하에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구들을 수레로 운반하는 일을 책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레위지파의 고앗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나병을 진찰할 때, 서원제를 감정해 줄 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등잔불을 밝힐 때, 떡을 진설할 때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단으로 성막을 침입하는 외부인은 죽이기까지 하며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많은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지파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30세에서 50세까지의 8,580명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세 지파의 장자들은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난 이스라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교육 후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서로 책임지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소중하신 한 분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